지난 9월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자회사 SK어스온이 남중국해에서 원유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또 베트남 남동부 해상에 위치한 16-2광구에서 원유 발견에 성공하며 최근 잇따른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 개발의 꿈을 이뤄낸 SK이노베이션. 그 꿈은 글로벌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내세웠던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의지에서 시작됐습니다. 1982년 최종현 선대회장은 원유 확보를 위한 자원기획실을 설립했습니다.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경험한 만큼 에너지 독립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사실 유전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큰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SK의 혁신 DNA 도구 수펙스 정신과 국가적 사명감을 안고 세계에 유례 없는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 기업을 향한 담대한 도전은 시작됐습니다. 1983년 4월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코노코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카리문광구 석유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유증을 발견하는 데 그치고 이어 아프리카 모라타니 광구 개발에도 참여했지만 유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딛고 찾아간 곳은 바로 북예멘 마리브 광구. 1984년 7월 어느 날 SK이노베이션은 마리브 광구 알리프 제1유정에서 대규모 유증을 발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988년 1월 20일 마리브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가 유공해운 소속 Y 위너스호에 실려 울산항에 최초로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준산유국 대열에 올라서며 에너지 수급 안정을 통한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1989년엔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뒤 탐사에 나섰다가 철수하기도 하는 등 실패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의 노력과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2007년 베트남, 2008년 콜롬비아에 이어 2010년 페루 LNG 프로젝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SK이노베이션. 특히 페루 LNG 프로젝트에서는 유전 개발에서 가스 생산, 수송, 수출을 망라하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며 커다란 의미를 새겼습니다. 2011년에 이뤄낸 브라질 광구 매각은 매각 대금만 무려 24억 달러에 이르며 국내 민간 기업이 거둔 자원 개발 계약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경영진의 뚝심 있는 의지와 구성원들의 수펙스 정신 속에 SK이노베이션은 해외 자원 개발의 발걸음을 더 빠르게, 더 힘차게 내디뎠습니다. 1982년 글로벌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40여 년간 SK이노베이션은 34개국에서 100여 개의 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동시에 대한민국 자원 개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으로 지금도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의 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향한 일념으로 해외 유전개발에 도전했던 패기, 그리고 수펙스 추구 정신을 기반으로 이뤄낸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역사, 반세기의 역사를 통해 내재화된 패기와 역량을 밑거름으로 SK이노베이션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